자, 일단 앞선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북이 수원FC에게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울산 선수들이 이 소식을 분명히 알고 오늘 경기에 임할 것 같은데요. 자, 전북이 승점 70점에서 일단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3점 차 울산이 67점. 마음속에 오늘 네. 무조건 잡으면은 또다시 우승권을 경쟁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네.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 자, 안양범의 오른쪽으로 천천히 끌고 들어오면서 자, 오른발 걸 올라갔어요. 슛! 슛을 붙여서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정우재가 있습니다. 제수! 정우재 들어가는데요. 정우재 쪽을 봤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우재! 발끝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울산에게 일단 막혔습니다. 하병호, 자, 왼쪽으로 이동준. 자, 이동준 들어갑니다. 왼쪽에 서령우가 있습니다. 이동준, 서령우! 대나요! 슛! 다시 반대쪽! 밀어내는데요. 일단 잡아놓고 아, 그쪽 슛! 아, 살짝만 서놨습니다. 이청용의 외심한 오른발. 아, 이청용의 오른발. 홍명보 감독이 또 어떤 해법을 지시를 했을지요. 중앙쪽으로 주면서 자 돌아섭니다. 오세훈! 골대! 강력한 오세훈의 왼발 골대 맞습니다. 지금 울산은 오세훈의 저렇게 왼발에 좀 기대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네. 오세훈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가는 것보다는 저렇게 등지는 플레이로서 본인이 잘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 다시 한번 오세훈! 오세훈! 골! 전제골! 오세훈! 오세훈이 잘하는 게 저거예요. 본인의 장점을 지금 확실히 살린 네, 득점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진 상태에서 잘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왼발에 걸렸거든요. 백다람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만들어진 오세훈의 득점. 다시 한번 서령우가 한 번 더 지쳤습니다. 자, 왼발! 슛! 자, 왼발 낮게 깔아서 오! 올라왔어! 이동준! 다시 슛! 자, 여기서 쉽지 않은 유닛록 맞았군요. 아, 그렇군요. 네, 빠른 결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유닛록 맞아납니다. 유닛록의 왼발 찔러졌습니다. 유닛록. 자, 측면에서 유닛록 다리사로 빠져나갑니다. 유닛록 골대! 두 번의 골대 맞습니다. 오늘 울산이 골대를 두 번 맞춥니다. 한 차례 좋은 돌파 위에 슈팅까지 좋았는데 아, 이창훈 선수 손에 맞고 골대 네. 맞으면서 아. 뒤로 슬쩍 빼주면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동경. 울산은 빠르게 자, 서령우 사이드를 열어야 돼요. 네. 이동준 자, 오른발 주선을 해서 오세훈 선수 언제 저렇게 찾아 들어갔을까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은 오세훈의 날입니다. 아, 자, 이번에 이동준은 아, 빠르게 그렇죠. 좋았고 아, 와, 이거는 뭐 수비가 앞뒤로 다 있었는데요. 와. 그 사이에서 몸을 던지면서 헤더로 마무리하는 오세훈입니다. 저 공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네. 네. 이거는 제주 수비가 막을 수 없어요. 자, 오세훈의 멀티골. 자, 2대1로 앞서는 울산입니다. 진짜 3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자제 프리킥 올라갔어요. 앞쪽에 짧게 뒤로 빼줍니다. 들어갔어요. 리바운드입니다. 자, 일단 거둬냈습니다. 일단 빠르게 역습으로 갈 수 있는. 없어요. 울산 중앙쪽 공격이 맞습니다. 공격이 받고 있고. 맞습니다. 이번에. 이동경 있고 이동경 찬스예요. 걸리나. 이동경. 접고 슛. 다시 한번 슛. 골. 쐐기 골. 경기 내내 카운터는 제주가 보여줬는데 마지막은 울산이 카운터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직까지 우승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그렇죠, 울산. 네, 주심의 1승에 올렸습니다. 아, 울산이 제주에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 전북과 승점 70점으로 똑같은 승점을 만듭니다. 중앙쪽으로 주면서 자, 돌아섭니다. 오세훈! 강력한 오세훈의 날발! 잘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 이동준 자, 오른발 주선을 해줘!